네, 요즘 광주 금남로 일대에선 추억의 충장축제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광주 동구청이 무분별하게 도로를 통제하고 푸드트럭을 설치하면서 국제적인 공연을 준비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고우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입구입니다. 푸드트럭이 무대로 통하는 통로를 가리고 있어 문화전당 공연 출연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차를 몰고 온 공연 관계자나 관람객들은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구청이 추억의 충장축제를 개최하면서 도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지금 거의 막은 상황이라서 지금 뭐 출연자들도 지금 극장이 어딘지 지금 찾아서 굉장히 많이 헤매서 저희 스태프들이 다 뛰어다니면서 그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축제장에서 울려오는 소음 때문에 공연 리허설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페라 마술피리의 애니메이션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공연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올리는 무대가 제대로 치러질 것인지 우려가 큽니다. Unfortunately, it's very loud here, and you can hear the noise in the audience room, which will disturb the audience, but we do our best. 취재 결과, 광주 동구청은 당초 문화전당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푸드트럭은 도로 쪽에 배치하고, 공연에서 나오는 소음도 기준치 아래로 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동구청은 부랴부랴 간이 무대를 금남로 5가로 옮기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울린 부분이 그렇게 심하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희 쪽에서 공연 1시간 전부터 팀들을 다른 무대가 비어있는 무대가 있어서 마침 그쪽으로 좀. 자신의 행사 수익만 고려한 광주 동구청의 일방적인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